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룬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의 밀도는 너무나 단단하고 촘촘해서 단어 하나, 마침표 하나 허투루 쓰여져 있지 않은 작품입니다. 쉼표 하나에도 감정이 느껴질 정도니까요. 역시 작가의 역량이 제대로 느껴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부탁드릴게요. 그럼 파피루스와 함께 읽는 소설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김영하. 볼트. 정비사 출신의 가수 지망생이 오디션 무대에서 손에 쥐고 있던 볼트. 앳된 청년의 열창이 계속되는 동안 윤석은 그 작고 단단한 금속 부품만 생각했다. 저렇게 손에 아무거라도 쥐고 있다면, 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구나. 하다못해 호두라든가, 아니면 어릴 적 문방구에서 팔던 유리 구슬이라든가. 그는 자기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그해 여름, 주말의 대형마트는 혼잡했다. 명절이 코앞이었다. 윤석과 아내 미라, 그리고 세도를 갓 지난 아들 성민을 태운 쇼핑카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에 있는 매장을 향해 내려간다. 남은 평생 동안 반복하여 떠올리게 될 장면이지만 그때로서는 알 리가 없다. 세일 행사를 알리는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새된 소리를 질러대며 카트 사이를 질주했다. 윤석은 집 소파에 누워 프로야구나 보고 싶었지만,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미라가, 그가 아닌 미라가 마트에 가기를 원했다. 죽고 나면 실컷 누워있어. 그만 일어나서 애 준비시켜 좀. 그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냥 소파에 누워 프로야구나 보게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아직도 남향의 그 햇볕 잘 드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훗날 그는 몇 번이나 미라에게 말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미라는 그의 부주의하고 무신경했던 손, 잡아야 할 것을 놓쳤던,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만들었던 그의 손을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장만한 지 얼마 안 된 소형 SUV 승용차에 오른다. 세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는 벌써 대형마트를 안다. 상품들의 화려한 색깔, 공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식 코너, 계산대 근처에서 어서 집어달라며 손짓하는 초콜릿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차에 오르자마자 아이는 벌써 흥분해 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는 미라는 사용 실적을 적립해주는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윤석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냥 집에 가? 뭐든지 일단 묻고 보는 것은 그녀의 버릇이었다. 만약 윤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면 미라는 아마 이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돌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은 그런 의미 없는 반복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적립 그까지 것도 얼마나 해준다고 그래? 그냥 들어가. 주차장 출구에서 윤석은 성민을 붉은색 쇼핑카트 위에 앉혔다. 카트에 앉은 성민이 팔을 흔들며 좋아했다. 그들의 카트는 다른 고객들의 카트와 함께 열을 지어 진군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간 그들은
휴대폰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윤석은 약정 기간이 끝난 구형 휴대폰을 바꾸고 싶었지만 잦은 야근과 잔업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다. 최신폰인가요? 그는 점원에게 건네받은 모토로라의 매끈한 표면을 손으로 문질러 보았다. 플라스틱이었지만 마치 금속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점원이 설명을 계속했다. 이거 한 대면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요. 간단한 메모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가 있으니 만능이죠. 모토로라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니까요. 윤석은 폴더를 열어 화면을 살피느라 카트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잠깐 놓았다. 한 달에 얼마나 내면 돼요? 윤석의 질문에 점원은 기기 할부금에 24개월 약정을 할 경우 통신사에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줄줄이 떠들어댔다. 윤석은 한 달에 3만 원쯤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4만 원도 가능할 수 있어. 아파트 대출 금리가 지난달부터 내려갔고 잔업이 늘었으니까. 올해 초 회사에서 출시한 신차가 반응이 좋았다. 주문이 석 달 지나 밀려 있었다. 조립 라인이 3교대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이 폰 이거 어때? 그는 휴대폰에 대한 아내의 의견을 묻기 위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미라가 없었다. 윤석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가 끌고 왔던 카트. 그 위에 앉아 있어야 할 성민 역시 보이지 않았다. 미라가 성민을 데리고 먼저 매장 안으로 들어간 걸까? 그는 점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아내를 찾으러 갔다. 도난 방지기가 설치된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는 거야? 미라의 손에는 화장품 매장에서 받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와 동시에 둘의 표정이 굳었다. 둘은 서로를 보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 짧은 비명이 미라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장솜과 클렌징 크림 따위가 굴러나왔다. 미라가 주저앉아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달렸다. 윤석은 휴대폰 가게 직원에게 혹시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 못 봤냐고 물었다. 점원은 고개를 저었다. 카트에 태워진 3살배기 아이가 카트 위에서 스스로 내려와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누군가 카트를 끌고 가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미라는 시시코너들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다. 사방에서 카트와 충돌했다. CCTV가 있지 않을까? 보안 요원을 따라 들어간 방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니터들은 오직 대형마트 안의 매대들만을 비추고 있었다. 외부 임대 매장인 휴대폰 가게를 비추는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다.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이 매장 안에서 벌써 세 번째 울려 퍼졌다. 반향은 없었다. 방목하는 양떼처럼 수백 대의 카트들이 매장 안을 평화롭게 소유하고 있었다. 미라는 그들 사이로 헤치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다. 왜 아무도 방송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이가 있잖아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도 윤석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잠깐이었다. 누군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카트 손잡이에서 손을 떼자마자 조용히 카트를 끌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다. 성민이는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일까? 어째서 낯선 사람이 끌고 가는 카트 안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 무지는 인간을 암흑 속에 가둔다. 그들 인생에서 사라진 2, 3분이 그 암흑 속에 있었다. 그들은 그 암흑으로 들어가 서로에게 상처를 냈다. 이 무신경한 엄마야. 화장품을 사러 갈 거면 말을 했어야지. 미라는 반격했다. 누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애도 내팽개칠 줄 알았나? 그들은 마트와 경찰서를 오가며 그날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불길한 예감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전화가 온 것은 11년이 지나서였다. 밤 근무를 막 마치고 돌아온 윤석은 언제나처럼 장난 전화일 거라 생각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지. 아니, 아주 많지. 아드님 이름 조성민이 맞죠? 전단지 보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윤석은 수화기를 잡지 않은 손으로 양말을 벗었다. 한쪽 양말이 잘 벗겨지지 않아 수화기를 다른 손으로 바꿔 들고 그 손으로 남은 양말을 벗어 방구석으로 던졌다. 전단지요? 아닌데요. 아드님 이름 확인 좀 부탁합니다. 조성민 맞죠? 맞는데요. 근데 뭐 보고 전화하시는 건데요? 부스럭부스럭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리는 대단히 소란스러운 것 같았다. 아, 여기 있네. 실종 아동 유전자 DB에 아드님 정보 등록해 놓으셨죠? 신종 수법인가? 네, 맞아요. 성민이. 야구선수하고 이름이 같은 조성민이. 이름은 다른데 유전자가 일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요? 이름이 바뀐 거죠? 유전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99.9% 맞을 겁니다. 거기 어디시라고요? 대구입니다. 대구라고요? 대구 어딥니까? 경찰서고요. 저희 직원이 내일 아이 데리고 수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댁에 계실 거죠? 집에 있을 거냐고? 성민이만 맞는다면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그냥 댁에 계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이 아이하고 며칠 동안 정이 좀 든 모양입니다. 마침 내일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전화를 끊은 윤석은 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성민을 찾은 것 같아. 살아있대. 미라는 윤석이 거듭하여 말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잠깐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윤석은 미라에게 다가가 양 어깨를 잡았다. 자기야.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자꾸만 가자미처럼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인상도 구겨진다. 텔레비전을 가로막은 윤석에게 짜증을 낸다. 그녀를 놓아주고 벌떡 일어난다. 그는 방 안을 서성대다가 다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우리 성민이 찾은 것 같아. 7년째 강원도 산골의 기도원에서 살고 있는 윤석의 어머니는 믿으려 들지 않는다. 아니, 이번에는 좀 확실한 것 같아. 성민이 엄마는 알잖아. 지금 상태가. 말은 안 했는데 아직 알아는 들어. 듣는 것 같아. 몰라, 그건 모르지. 데리고 온대. 글쎄,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 보상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피신 같은 거 아니라니까. 다시 걸어보니까 경찰서 맞더라고. 대구래. 나도 모르지. 어쩌다 거기까지. 윤석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휴대폰에서 얼굴을 멀리 떼고 심호흡을 했다. 엄마는 올 곳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차도 없잖아. 근데 애가 내일 온다는데 어떡하지? 이젠 방도 없고. 문득 돌아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현관문이 빼꼼 열려 있다. 그는 얼른 신발을 꿰 신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미라야.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아내가 더 멀리 달아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언제나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다. 아내는 좁고 가파른 이 동네의 계단을 산양처럼 거침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런 아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름길로 질러가는 것이다. 윤석은 이미 안면을 익혀둔 몇 집의 대문을 지나 장독대가 놓인 옥상들을 타고 넘어
아내가 즐겨가는 약수터로 향한다. 집사람이 답답한 걸 싫어해서요. 변명하곤 했지만 동네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조현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아드님을 잃어버린 충격이 직접적 원인은 아닐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윤석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 아내의 병은 마음의 병이다.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약수터에 다다르니 주민들이 미라가 간 방향을 가리킨다. 금방 지나갔어. 늘 가던 거기로. 아내는 약수터 북쪽의 경사로에 걸터앉아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석은 미라의 팔을 붙들며 옆에 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왜 또 여기 와 있어? 여기 오니까 좋아? 미라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윤석을 노려본다. 윤석이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가 너무나 강한 힘으로 윤석의 배를 주먹으로 내지른다. 아내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명치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일어나려던 윤석은 다시 주저앉으며 허리를 꺾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윤석이 겨우 입을 열었다. 가자. 성민이가 온대. 성민이가? 지금은 제정신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이기도 하고 나쁜 신호이기도 하다. 제정신의 미라는 우울하고 날카롭다. 말과 반응이 느려진다. 눈초리에는 늘 강한 의심의 기색이 있다. 성민이를 어떻게? 어디서? 내일 온대. 대구에서 찾았대. 미라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뭔가 또 잘못됐을 거야. 성민이가 어떻게 와? 걔는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온 거야.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올 수 있는데 안 왔을 리가 없어. 윤석은 미라를 데리고 내려온다. 그 사이 미라의 정신이 다시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친다. 윤석의 팔을 물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다. 그는 아내를 거의 강제로 집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간다. 신발장 옆에는 산더미처럼 전단지가 쌓여있다. 성민이가 위를 올려다보며 눈을 찡그리는 사진이 전단마다 인쇄돼 있다. 지난 11년간 윤석의 인생 전부가 그 전단지에 요약돼 있다. 그는 전단지를 위해 돈을 벌고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 밥을 먹었다. 아침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바쁜 행인들의 소매를 잡았다. 주말에는 근처의 아동보호시설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했다. 선거철에는 인쇄소의 일감이 밀리니 그 전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전단지는 집안 어디에나 있었다. 화장실에도, 하나밖에 없는 방 구석구석에도, 심지어는 미라의 낡은 핸드백 속에도 가득 있었다. 너무 많아서 마치 전단지라는 이름의 벌레들이 야금야금 집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미라도 전단지 뭉치를 들고 함께 돌아다녔다. 윤석은 아이를 찾아다니기 위해 정규직으로 다니던 자동차 회사를 그만뒀다. 미라도 다니던 서점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찾지 못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둘 중 하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투자자가 더 위험한 거래로 그간의 손해를 단번에 만회하기를 바라듯 이들은 아이를 찾는 일에 모든 것을 던졌다.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모두 날리고 보험을 해약하고 아파트까지 팔아 몇 년을 버텼다. 3년 후 미라는 보험 영업을 시작했지만 실적은 변변찮았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짓눌린 인간의 냄새를
용케도 잘 맡았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사람들은 밝고 명랑하고 활기찬 사람과 함께일 때 미구에 다가올 위험에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고 계약서에도 더 흔쾌히 사인했다. 미라는 곧 보험일을 접었고 다시 전단지 돌리기에 매달렸다. 윤석은 밤에 공장에서 자재를 지키는 일이나 야간 경비 일자리들을 전전했다. 하루에 평균 5시간도 자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종교의식을 치르듯 아침마다 전단지를 돌렸고 주말이면 고물차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미라는 미라대로 아이를 잃어버린 마트 근처의 주택가를 샅샅이 뒤졌다. 사진관을 하는 윤석의 친구가 성민이 성장했을 때를 가정한 포토샵 사진을 해마다 새로 만들어주었다.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사진은 지나치게 매끈했고 그래서 마치 영정사진처럼 보였다. 놀이터에서 유심히 아이들을 보고 다니던 미라는 여러 번 경찰서 신세를 졌다. 아이 엄마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전단지를 보고서야 겨우 오해를 풀었다. 꼼짝없이 유괴범 혐의를 받을 뻔한 일도 있었다. 어느 날 미라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하나를 성민이라고 확신했다. 접근해 아이의 집주소와 이름을 묻는 척하다가 갑자기 아이의 목덜미를 확 움켜쥐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야쿠르트 배달원이 끼어들었다. 무슨 짓이에요? 아파트 경비원의 연락을 받은 아이 엄마가 달려 내려왔다. 윤석이 아이 엄마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미라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미라는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미끄럼틀에 올라가 전단지로 만든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 시작했다. 원래는 아이의 얼굴에 금이 가니 불길하다면서 전단지 접는 것도 질색하던 사람이었다.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행인들과는 드자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 미라가 전단지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렸다는 것을 윤석은 믿기 어려웠다. 윤석은 취업 첫 해에 친구의 소개로 미라를 만났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여자라는 게 첫인상이었다. 이모 손에서 자란 미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점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상한 점은 있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쓴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에 공포심을 품곤 했었던 것이다. 서점 직원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어디서든 틈만 나면 자기 욕을 한다고 믿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설득해도 통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를 제대로 사귄 적이 없던 윤석은 미라의 그런 행동을 평균적인 여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기복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현병의 전조였다. 두 여자가 윤석을 찾아왔다. 한 명은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라고 했다. 뒤에 누가 있나 살펴봤지만 없었다. 처음엔 포교를 하러 온 종교인들인 줄 알았다. 윤석은 그들을 사방에 전단지가 널린 거실 겸 부엌으로 안내했다. 일부러 치우지 않은 것이었다. 아들이 돌아오면 보여주고 싶었다. 보아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습니까? 윤석이 물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차에 있어요. 왜 같이 데리고 들어오시지 않고? 경찰관은 옆에 놓여있는 전단지를 집어들었다. 애타게 찾으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윤석은 다양한 디자인의 전단지를 건넸다. 사회복지사가 손을 내밀어 받아 살펴보았다. 간혹 일부러 아이를 유기한 후에 실종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키울 형편이 안 된다거나. 윤석도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 한 여자가 재혼을 하기 위해 아이를 버린 후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이가 2005년 이후 도입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시 엄마를 찾게 된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기가 아이를 버렸음을 실토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 식으로 실종을 위장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것을 윤석도 알고 있었다. 윤석은 이 경찰관이 굳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성민이를 데리고 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저희는 애를 버릴 만큼 형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자신이 다니던 굴지의 자동차 회사 이름을 댔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땐 성민이 엄마도 돈을 벌고 있었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입을 열었다. 아드님 만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좀 있어요. 애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면 문제일 텐데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아드님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먼저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유괴범이 개목걸이라도 채워 지하실에 감금했던 건가?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차차 하면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애부터 좀 보여주세요. 사회복지사가 슬쩍 주변을 살폈다. 혹시 아이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서류상에는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곧 돌아올 겁니다. 두 여자가 미심쩍은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윤석은 놓치지 않았다. 11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이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성민이를 낳은 친엄마와 지금까지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애타게 성민이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잠깐 밖에... 다소 성격이 급해 보이는 경찰관이 그의 말을 끊었다. 성민이는 납치, 다시 말해 유괴를 당했었죠. 당연하죠. 카트가 제 발로 굴러갈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아이가 스스로 카트에서 내려와 혼잡한 주말인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었다. 유괴범으로부터 금품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도 했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뭐요? 성민이는 자기가 유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로 자랐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나이로 3살. 만으로는 2살이 채 안 됐을 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유괴범이 어떤 놈입니까? 윤석이 물었다. 놈이 아닙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40대 초반이었고요.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잡았습니까? 잡은 게 아니고 자살을 했습니다. 종혁이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종혁이요? 아, 종혁이가 성민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출동을 해서 보니 집 여기저기서 우울증 약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검시 소견도 일단 자서로 나왔고요. 무엇보다 자필 유서가 있었어요. 남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잘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 그 부모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유괴 장소와 일시까지 적어놨는데 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찰관은 유서의 사본을 윤석에게 보여주었다. 아이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구절에서 윤석은 숨이 막혔다. 구할 걸 구해라. 성민이는 어쨌든 그 여성을 친엄마로 알고 컸어요. 사회복지사가 윤석을 달래듯이 말했다. 갑자기 추위를 탈 때처럼 윤석의 턱이 자기도 모르게 덜덜 떨렸다. 윤석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경찰관이 말을 이었다. 아이가 지금 충격이 커요. 엄마로 알고 자란 사람이 자살한 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오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유괴됐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 지금 거의 공황 상태예요. 제가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안정시키려고 해봤지만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쉽지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 충격을 겪고도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가 왜 낯설어요? 저를 낳고 기른 부모가 있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돌아왔으니 금방 회복될 겁니다.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다는 게 어른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성민이한테 과거에 대해서 당분간은 너무 캐묻거나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관이 자기 명함을 건네자 사회복지사도 뒤따라 명함을 꺼냈다. 명함을 받아보니 사회복지사는 이 동네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둘 다 대구에서 올라왔을 리는 없으니 경찰관이 일찍 도착해 이 동네의 사회복지사를 만나 성민이를 넘기는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앞으로도 잘 살펴봐 달라고 한 것이 분명했다. 두 여자가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길에서 주운 더러운 머리끈 수십 개를 팔찌처럼 찬 미라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뛰어들어오자 두 여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윤석이 앞으로 달려나가 미라를 붙들었다. 구속당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미라가 갑자기 덫에 걸린 짐승처럼 꾀꾀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다. 놔! 놔! 이 돼지 새끼! 더러운 자식아! 놔! 놓으란 말이야! 윤석은 미라를 겨우 진정시켜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윤석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말했다. 저 사람이 성민이 엄마입니다. 워낙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 보니 갑자기 먼지 바람이라도 맞닥뜨린 것처럼 두 여자는 입을 다물고 눈을 찡그린 채 미라를 관찰하다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찰관이 결정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이자 사회복지사가 윤석에게 말했다. 그럼 저희는 나가서 아이를 데려올게요. 멍하다. 지난 세월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그였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럴까? 흥분도 감격도 없다. 저 두 명의 여자, 미쳐가는 아내,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진다. 이것은 혹시 잠시 후 저들이 데리고 들어올 애가 가짜라는 어떤 초자연적 증거가 아닐까? 부모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지몽 하나 없이, 그 어떤 징조조차 없이 성민이 갑자기 돌아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잠시 후 두 여자가 코밑이 벌써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한 아이 하나를 등을 떠밀다시피 하면서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는 쭈뼛거리면서 발을 현관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그가 그려왔던 성민이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들 부부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였고 그들이 오랫동안 배포해온 전단지 속의 소년과도 너무나 판이했다. 전단지 속 소년은 볼이 토실토실하고 눈매가 순한 TV 드라마의 아역 배우를 닮은 듯한 모습인데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난 아이는 눈이 쭉 찢어진 데다 살이 쪄 배가 불룩했다. 어딘가 욕심 사납고 성마른 데가 있는 아이로 보였다. 윤석은 확신할 수 있었다. 만약 길에서 저 아이를 만났다 해도 절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그래도 윤석은 달려나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성민이니? 아빠 모르겠어? 아빠야. 아이는 시선을 외면한 채 애써 반응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자꾸 곁눈질로 살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이의 등을 떠밀며 조용히 속삭였다. 종혁아, 아빠셔. 얼른 들어가. 아이는 농구화를 벗으며 집으로 들어섰다.
꽤 큼직한 여행 가방이 딸려 들어왔다. 윤석은 경찰관이 들이미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사인했다. 경찰관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밖으로 나갔다. 얼핏 보니 눈이 붉어져 있었다. 윤석은 그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서둘러 성민의 손을 잡았다. 성민이 못내 불편해하며 손을 뒤로 뺐다. 미라가 나와서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윤석이 아이를 미라에게 데려갔다. 어쩌면 미라의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성민아, 엄마야, 너 기억 안 나? 아이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번에야말로 유괴를 당했다는 듯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미라는 아이를 슬쩍 살피더니 무심하게 시선을 돌려버렸다. 털파덕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틀고 화면에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앉았다. 아이는 연신 지브이 구석구석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도배한 지 오래된 벽은 거무튀튀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방안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에는 채 마르지 않은 속옷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 원래부터 여기 살았던 건 아니야. 아파트에 살았었잖아. 기억 안 나? 너 그때 벌써 말도 곧잘 했었는데.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윤석이 붙박이장에서 실종 직후에 뿌리던 전단지를 꺼내왔다. 이게 너야. 기억나니? 성민은 전단지 속의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어렵사리 입을 뗐다. 저기요. 왜 그러니?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이의 말은 경상도 억양이 강했다. 그래서 더욱 낯설게만 느껴졌다. 윤석은 화장실 문, 자바라로 된 미닫이 문을 손수 열어주었다. 아이가 곰팡내 나는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며 미간을 좁히는 것을 윤석은 놓치지 않았다. 윤석은 얼굴을 붉혔다. 그동안 윤석은 모든 것을 유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도배도, 수리도, 건강검진도 모두 성민이를 찾은 후로 미뤘다. 문제들이 산적된 채 썩어갔다. 시간도 없었고 형편은 쪼들렸다. 전단지 인쇄비와 기름값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는 않았다. 윤석은 성민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성민이가 물어준다면 며칠 밤 며칠 낮이라도 대답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성민이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윤석은 아랫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벌써 반년째. 윤석은 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시원한 변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똥은 묽고 가늘었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찾아왔다. 피가 섞여 나올 때도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직장 동료들이 말해주었다.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윤석은 말하곤 했다. 아이가 30분이 지나도록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윤석은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성민아! 성민아! 대답이 없었다. 성민아! 성민아! 거기서 뭐하니? 역시 대답이 없었다. 어딘가로 달아나버린 것일까? 창문도 없는 화장실에서 그런 일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윤석은 자바라 문을 확 열어젖혔다. 성민이 궁둥이를 깐 채로 변기에 앉아 울고 있다가 윤석을 보고는 휙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 문을 닫는 윤석의 귀에 성민의 웅얼거림이 와닿았다. 엄마. 성민이 찾는 그 엄마가 텔레비전 앞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 미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윤석은 알 수 있었다. 숨죽여 울던 성민은
마침내 크게 울부짖고 있었다. 엄마, 엄마, 엄마. 윤석은 귀를 막았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뒤에서 등을 껴안았다. 그녀는 간지럽다고 깔깔거리며 바닥을 뒹굴었다. 제발, 제발 잠깐만 가만히 있어줘. 그러나 미라는 간지러움을 참지 못했다. 윤석에게서 벗어나려다 그녀의 팔꿈치가 윤석의 턱을 후려쳤다. 너무 아파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바닥에 대자로 뻗은 윤석을 구석구석의 전단지 묶음들이 노려보고 있었다. 윤석은 전단지 한 장을 집어 그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아이보다는 전단지 속의 아이가 그에게는 훨씬 더 친근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 너무 이상한 애가 나타났어. 그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백투더퓨처를 떠올렸다.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가 미래에 자신을 낳게 될 어머니를 만난다. 지금 윤석의 상황은 영화와는 반대다. 그는 11년 전의 과거에서 난데없이 미래로, 그것도 홀로 내던져진 것이다. 그 미래에는 미쳐가는 아내와 자기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아들이 있다. 둘 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윤석은 성민의 눈으로 집 구석구석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도 이제 이 집은 낯설고 기괴하다. 화상 입은 피부처럼 흐물흐물 흘러내리는 벽지들. 낡은 것과 낡은 것을 간신히 이어주는 사방에 덕지덕지 붙은 셀로판 테이프들. 이 이상한 미래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사명은 뭐지?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영원과도 같았던 지난 10년 동안 그의 의문은 자명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 명료하고도 엄중한 명령 앞에 모두가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 부부는 좋은 집과 직장을 바쳤다. 부부관계도 사라졌다. 실종된 아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일상이 되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곤한 새벽에도 전단지를 들고 지하철역 입구에 가서 서면 부쩍 힘이 났다.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무가지 배포원들과는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회사에서는 그의 사정을 아는 동료들이 어려운 일을 대신 떠맡아주기도 했다. 10년간 그는 실종된 성민이 아빠로 살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끝나버렸다. 행복 그 비슷한 무엇을 잠깐이라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불행이 익숙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지? 그는 한 번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민이만 찾으면, 성민이만 찾으면 언제나 그런 식이었지. 그 이후를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퇴행성이라는 미라의 조현병까지도 씻은 듯이 나으리라 생각했다.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나고 보니 어찌어찌 견뎌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은 바로 지금인 것 같았다. 언젠가 실수로 지름길로 접어드는 바람에 1등으로 꼬린하고서도 메달을 빼앗긴 마라토너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윤석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훌쩍임을 들으며 생각한다. 어디서부터? 왜? 모든 것이 어그러졌을까? 마트에 가자고 한 아내의 잘못인가? 부주의하게 카트의 손잡이를 놓쳐버린 자기 잘못인가? 아니면 화장품 가게에서 클렌징 크림을 산 아내의 잘못인가? 둘은 상대방의 부주의를 원망하고 비난했다. 싸움은 상대의 숨겨진 무의식까지 넘겨짚으며 위험구역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원래 애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대신 벌을 받은 거라고. 미라가 소리를 지르면 윤석은 한때
낙태를 고려했던 미라를 비난했다. 애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너야. 도대체 그놈의 직장이 뭐라고 애는 천천히 낳으면 된다고 말했던 게 바로 너 아니었어? 가혹한 처음 몇 년이 지나간 후에는 체념과 냉소의 세월이 이어졌다. 그들을 이어준 것은 전단지였다. 그것은 종교적 상징이자 의식이었다. 매달 찾아가는 인쇄소는 그들의 교회였고 전단지는 고난의 현세를 잊고 천국으로 인도할 복음서였다. 그러는 동안 미라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다. 성민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우두커니 앉아 여행 가방에 챙겨온 게임기를 꺼내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 삑삐, 삑삑. 전자음이 하루 종일 울린다. 그러다가 방 한구석에서 두 무릎을 세우고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앉아있다.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을 할 뿐이고 가끔은 화장실에 들어가 우는 것 같기도 하다. 밥을 차려줘도 거의 먹지 않는다. 컵라면을 사다 주니 그나마 먹는다. 윤석은 현장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감독님, 성민이를 찾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네, 그게 오늘은 제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지는 서랍 안에. 네, 네.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셋이 누우면 꽉 차는 단칸방은 윤석이 생각해도 난감했다. 성민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자겠다고 끝내 고집을 부렸다. 화장실에서 물을 튕기며 놀던 미라는 잠옷바람으로 나오다 성민과 마주치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괜찮아. 성민이야, 성민이. 그러나 미라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다.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윤석이 아무리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오지 않았다. 여차하면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갈 기세였다. 쟤 도대체 누구야? 미라는 소리를 죽여 물었다. 몇 번을 말해? 성민이라니까. 윤석은 그녀를 설득하려는 무용한 노력을 포기하고 힘으로 그녀를 차려입은 안으로 끌어들였다. 머리핀은 빼야지, 자려면. 윤석이 잔소리를 하자 미라는 입을 삐죽거렸다. 윤석은 불을 끄고 가운데 누웠다. 윤석은 밤에 앉아던 버릇 때문에 성민은 낯선 곳이어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미라는 언제나처럼 잔뜩 웅크린 채 잤다. 새벽녘, 부엌에 먼동이 터왔다. 윤석은 눈을 떴다. 성민이 옆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깨어있는 게 분명했다. 성민아. 성민의 뒤척임이 멈췄다. 거기선 내 방에 있었니? 네. 응이라고 해도 돼. 컸어. 네? 방말이야. 컸냐고. 성민은 고개만 끄덕였다. 침대도 있고. 이번에도 고개만 끄덕이는 성민. 책상도 있었겠네. 네. 윤석은 유괴범에 대해 생각한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자. 남의 아이를 유괴해 방과 침대와 책상을 마련해 준 여자. 우울증은 유괴의 원인이었을까, 결과였을까? 컴퓨터도 있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성민이 불쑥 말한다. 근데 경찰이 가져갔어요. 그랬구나. 그거 찾아주면 안 돼요? 새로 사줄게. 성민은 그 뒤로는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 자는가 싶어 눈을 감으면 옆에서 내내 뒤척이는 기척이 느껴진다. 집을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엄마가 저 지경이라 새를 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윤석은 잠을 청한다. 그러나 여전히 잠들지 못한다. 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금요일에 온 성민이는 그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낸다. 작은 들짐승을 잡아다 가둬놓은 것 같은 갑갑한 기분에 윤석은 미칠 것만 같다.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화를 끌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공식적으로 그는 언제나 성민이 아빠였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해본 적은 없었다. 내가 유괴범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윤석은 소망 슈퍼 주인에게 말했다. 전과 8범인 그는 원래는 조직폭력배였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지. 빵에 처음 들어온 놈들도 그래. 씨발. 아는 놈도 없지. 존나 겁은 많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쪼은 거지. 쪼은 거야. 감방에서는 어떻게 해? 신참들한테? 존나 굴리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담요 씌워놓고 밟고 죽방 돌리고 뺑기통에 대가리 막 쑤셔받고. 소망 슈퍼 주인이 신이 나서 떠들다가 입을 다문다. 성민이한테 그러라는 건 아니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여간 축하해. 아들내미 찾은 거. 슈퍼 주인이 아들 주라며 소시지를 슬쩍 끼워줬다. 슈퍼에서 나오며 윤석은 문득 동네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야트막한 언덕백이 좁은 골목골목마다 숨이 막히도록 들어선 다세대 주택들. 한때 집장사들이 줄지어 지어놓은 날림 단독주택들은 어느새 모두 새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개축되었다. 집 하나에 출구가 두세 개씩 되고 많으면 아홉 세대까지 한 집에 살았다. 윤석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도 시우지만 아니었어도 벌써 다세대 주택이 되었을 것이다. 그 집은 도로에 면한 일종의 무허가 주택이어서 주인이 용도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덕분에 윤석과 미라가 이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에서 곧 철거를 시작할 것이 거의 확실했고 그렇게 되면 윤석네도 어차피 이사를 나가야 했다. 받아낼 수 있는 보상금으로는 이 지역에서 이제 갈만한 곳이 거의 없었다. 서울에서 밀려나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멀리 나가야 할 것 같았다. 돈도 돈이지만 미라를 받아줄 집주인이 없을 거라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아내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다고만 해도 집주인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조현병 환자는 반드시 살인을 저지르거나 집에 불을 낸다고 믿었다. 그렇게 위험한 사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함께 집을 보러 다닌 부동산 소기업자는 잠깐만 속이자고 했다. 부인을 정신병원 같은 데 보내놨다가 이사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데려오면 되지. 그 제안이 너무 솔깃해서 오히려 윤석은 펄쩍 뛰었다.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하게 될까 복덕방 주인에게 도리어 화를 냈다. 그는 미라를 한번 정신병원에 갖다 놓으면 다시는 데리고 나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를 지탱해온 미신적인 신념들도 무너지고 말 것이었다. 미라가 정신병원에 가면 성민이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비이성적인 믿음. 이 믿음은 성민이만 돌아오면 미라의 병은 깨끗이 낫게 되리라는 또 다른 믿음과도 이어져 있었다. 그런 믿음을 차치하고라도 윤석은 미라를 버릴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미친 아내를 떠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윤석이 정신 나간 아내에게 기대고 있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매일 전단지를 돌린 것처럼 남들이 보기엔 아무 희망도 없는 부부관계에서 그는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에너지를 쥐어짜내고 있었다. 그에게 미라는 카라반의 낙타와도 같은 존재였다. 목표와 희망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었다. 말을 못해도 돼. 웃지 않아도 좋아.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이 사막을 건널 때까지. 그래도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이 끔찍한 모래지옥을 함께 지나가겠는가? 월요일이 되자 윤석은 성민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대구에서 전학을 시켜야 했다. 제대로 다녔다면 중학생이 되었어야 할 성민이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성민이를 데려간 여자가 벌금을 물고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속여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탓이었다. 초등학교의 교장은 생각보다 젊었고 여자였다. 그녀는 동행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성민의 특수한 처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사무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친절하고 정중했지만 골치 아픈 아이를 맡게 된 것에 마뜩찮은 기색이 엿보였다. 가난한 육체노동자 행색의 윤석도 교장의 선입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소득층 집안의 아이, 아빠는 먹고 사느라, 엄마는 미쳐서 아이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게다가 육의 경험까지. 문제가 될 소지를 고루 갖춘 아이였다. 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이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어차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중학교에 바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했다. 나이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도 요새 많아서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합니다. 애들은 두뇌가 유연해서 잘 적응을 하거든요. 왜 요즘 외국으로 조기 유학 가는 애들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일단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죠. 교장은 성민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성민아,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하고 5학년 계속 다닐래? 아니면 나이에 맞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중학교로 갈래? 성민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사회복지사가 끼어들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선행학습이다 뭐다 다 하는 실정이라 공교육 과정도 못 따라잡는 애들 거의 없어요. 어때, 성민아? 너 대구에서 학원 같은 데 좀 다녔어?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죠. 요즘은 안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 교장이 윤석에게 슬쩍 시선을 던진다. 윤석은 그 시선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결정을 내리라는 것인가? 사회복지사와 성민의 시선도 잠시 윤석에게 머문다. 아무래도 그의 결정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윤석은 도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학부모 역할은 처음이었다. 교장은 성민에게 묻는다. 성민아, 넌 어떻게 할래? 내 의사가 중요해. 성민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입을 뗐다. 잘 모르겠어요. 윤석은 학교에서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간단한 테스트라도 해줄 줄 알았다. 권위 있게 컴퓨터로 인쇄된 종이를 들이밀며 선택을 강제해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법적으로는 윤석이 고집하면 성민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낯설고 막막할 뿐이었다.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게다가 윤석은 성민이 명민하고 영특한 아이인지 나눗셈도 제대로 못하는 덜 떨어진 아이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무런 정보나 교감도 없이 자칫하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큰 결정을 당장 내려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보호자였지만 교장이나 사회복지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윤석은 성민의 어깨에 어색하게 손을 올리며 물었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윤석을 올려다보는 성민의 눈길에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성민이 결정을 내렸다. 중학교에 갈래요. 사실 의자하고 책상이 너무 작았어요. 교장이 눈에 띄게 반색을 했다.
뭐 당사자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을 해야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생각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 잘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교장 옆에 앉아있던 교감이 교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교장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다. 교감이 휴대폰을 꺼내며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교감이 들어와 귓속말을 하자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교감 선생님께 들으시죠. 교감의 이야기는 달랐다. 교육청에 문의해본 결과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 들어갔든지 간에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성민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마저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은 교장실을 나선다. 배고프지 않아?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피자 먹으면 안 돼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 의중을 내비친다. 너 짜장면 좋아했었어. 짜장면도 좋아해요. 근데 피자가 더 좋아요. 윤석은 피자는 느끼해서 먹을 수가 없는 식성이다. 그는 아파트 상가 1층의 중국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아랫배가 찌르르 아파왔다. 그는 큰 밥 먹고 탕수육도 시킨다. 짜장면 두 그릇에 탕수육 하나. 그러나 아이는 짜장면만 먹고 탕수육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는다. 그 여자가 피자 많이 사줬니?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었어? 너 안 괴롭혔어? 아이가 항의하는 눈빛으로 윤석을 잠깐 노려보다가 시선을 떨군다. 똑같죠 뭐. 다른 엄마들하고. 가끔은 뭐라 그럴 때도 있고. 우울증이었다면서? 우울증이 뭐예요? 하루 종일 말도 없고 짜증 부리고 뭐 그런 거야. 몰라요. 그럴 때야 있었죠. 저야 뭐 주로 학교, 학원에 있었으니까. 남자는 없었어? 남자요? 같이 사는 남자 말이야. 그건 왜 묻는데요? 물으면 안 되니? 경찰 말로는 그 여자 혼자 널 키웠다는데 넌 이상하지 않았어? 남들 다 있는 아빠가 있는데. 죽었댔어요. 나를 갖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여자는 뭐 해서 먹고 살았어?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엄마는 아니. 아차 싶었던지 아이는 입을 다물고 윤석의 눈치를 본다. 괜찮아. 얘기해봐.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에 다녔어요. 간호사라. 근데 저기요. 성민은 아직 윤석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솔직히 그 경찰 아줌마 말을 아직도 못 믿겠어요. 뭘? 나 정말 유괴된 거 맞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던 윤석은 시선을 돌려 성민의 눈을 바라본다.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이에요. 성민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다. 윤석은 외면하며 말한다. 맞을 거야.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잖아. 유전자. 내 유전자가 우리가 갖고 있던 내 유전자하고 일치한다잖아. 너 유전자 몰라? 몰라요. 몰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는 알아요? 모르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처럼. 내 내부에 있다는, 인간마다 고유하다는 그것에 대해 나도 이전엔 아무 관심도 없었지. 너를 잃은 후에야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너의 갈색 머리카락을 주워본 후에야 나는 유전자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지. 그게 내 아이를 다시 찾아줄지도 모른다고 믿었지.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내가 내 앞에 앉아있지. 그런데 나는 내가 아주 낯설고 너 역시 그렇겠지. 우리가 내 베네옷에서 찾아낸 머리카락과 내 구강에서 긁어낸 세포에서 나온 유전자가 일치하면 그게 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을까? 윤석은 감독의 전화를 받았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야간 근무를 비워두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은 성민을 앉혀놓고 말했다. 아빠는 밤에 일을 해야 돼. 내가 엄마를 잘 지켜봐야 한다. 성민은 낮잠을 자고 있는 미라를 흘낏 내려다보았다. 가끔 집을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로 갔는지 말해줄 거야. 버스카드가 없어서 버스는 못 타. 대체로 걸어 다니니까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야.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멀쩡하다. 성민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윤석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표정을 말하고 있었다. 저게 멀쩡한 거예요? 너 때문에, 너를 잃어버리고 충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곧 나아질 거다. 이제 네가 왔으니까, 우리 성민이가 여기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있어. 컴퓨터 없으면 공부 못해요. 지금은 좀 어렵고 나중에 하나 사줄게. PC방 갈래요. 그럼 엄마는? 나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잠가 놓기도 하고. 내가 잠그고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엄마 혼자 있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원래 그렇게 했었다면서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가족을 돌봐야 해. 컴퓨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글쎄, 그러면 컴퓨터 소리 좀 그만해. 윤석은 참다 못해 그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다. 그 서슬에 낮잠을 자던 미라가 깨어나 두리번거린다. 아이 시끄러워. 미라가 성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쟤는 왜 자기 집에 안 가? 응? 성민이야. 우리 성민이라니까. 미라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윤석은 집을 나섰다. 그러면서 성민에게 다시 한번 미라를 부탁했다. 성민은 집안을 계속 정신없이 오가는 미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보았다. 저 아줌마. 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걷는다. 성민이 이번에는 말을 바꿔본다. 엄마. 미라가 발걸음을 뚝 멈췄다. 귀에 익은 음성이 그녀의 뇌 어딘가를 건드렸을지도 몰랐다. 미라는 그 자리에 푹 주저앉더니 장롱 밑에서 전단지를 꺼냈다. 그러고는 우울한 얼굴로 어렸을 적 성민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성민은 조금 더 용기를 냈다. 저기 돈 좀 주세요. 미라는 물끄러움이 성민을 내려다본다. 성민은 조금 더 용기를 내본다. 엄마, 돈 좀 주세요. 미라는 성민이 다가오자 뒤로 물러났다. 나쁜 새끼. 미라가 욕을 했다. 에라이 이 천하의 나쁜 새끼. 돼지 새끼. 개새끼. 아무 맥락도 없이 욕을 내뱉으며 미라는 성민에게 침을 뱉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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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미라가 아무거나 주워먹는 모습을 보던 성민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골목골목을 쏘다녔다. 초등학생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벽돌을 들고 다니는 미친놈이 나타났다고, 말투가 이상했다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 같다고. 성민이 온 지 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윤석은 세 번이나 경찰서에 불려갔다. 성민에게 벽돌로 머리를 강타당한 초등학생 하나는 후두부 골절로 중상이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 이 미친 자식아. 윤석은 경찰서 유치장에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성민에게 소리를 질렀다.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성민과는 거의 대화가 사라졌다. 미라의 조현병도 점점 더 심해져만 갈 뿐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그 무렵 윤석은 날마다 자살을 생각했다. 삶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의미 같은 건 원래 없었던 것 같았다. 내가 죽으면 어떨까? 그는 텔레비전을 보는 미라에게 물었다. 시끄러워. 미라의 대꾸는 언제나와 같았다. 야간 근무를 하는 공사장에서 그는 자기 목을 매달 무언가를 찾아보기도 했다. 공사장은 목을 매달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줄과 보가 흔했고 결행을 방해할 사람도 없었다. 전선줄을 단단하게 철골 보에 걸고 매듭을 만든 후 목을 걸면 끝이었다. 그날 밤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철골 보에 매달린 차가운 시체로 아침 근무자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경찰이었다. 당신 아내가 산에서 실족사한 것 같다. 와서 신원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여자는 미라가 맞았다. 성민이 PC방에 가 있는 사이 부엌 쪽 출구의 자물쇠를 부수고 집을 나가 산속을 헤매다 변을 당한 것 같았다. 처가 쪽 식구들이 오랜만에 나타났다. 조문객도 없는 빈소에서 윤석은 장인과 처남에게 행패를 부렸다. 다들 성민이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겁니까? 왜 이제야 나타납니까? 왜? 장인은 미안하기도 했다며 사과했다. 뭐가 미안하냐고 윤석이 물으니 딸내미를 잘못 가르쳤다고 했다. 그게 윤석을 더 화나게 했다. 장인어른, 성민이 엄마가 뭘 잘못했습니까? 미라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는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잘못이 있다면 성민에게 있는 것 같았다. 그 아이가 태어난 것, 낯선 여자에게 유괴를 당하면서도 울지 않은 것, 겨우 데려다 놓았는데도 제 엄마를 돌보지 못한 것. 하지만 차마 그 말을 내뱉을 수 없어 윤석은 입을 다물었다. 처남이 윤석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여 빈소에서 끌고 나갔다. 윤석은 빈소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 성민도 제 친모가 죽은 줄은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장례는 윤석 혼자 치렀다. 미라는 화장을 했고 유골은 유골함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어쩐지 미라는 전단지로 뒤덮인 이 집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성민은 발인이 끝난 직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의 초췌한 몰골에 윤석의 서운함은 조금 누거졌다. 어딜 갔다 왔니? 대구에요. 대구는 왜? 죽은 엄마 생각이 나서요. 추모공원이 있거든요. 엄마? 무슨 엄마? 내 엄마가 대구가 아니라 여기서 죽었어. 내가 PC방에 간 사이에.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성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윤석을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느냐니?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유괴되고 싶어서 유괴됐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유괴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유괴범, 그 여자뿐이야.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 그 미친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나간 걸 어떻게 바꿔요? 누가 잘못을 했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다니. 어떻게? 그 여자는 죽었어. 넌 거기로 돌아갈 수 없어. 넌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성민은 집을 둘러본다. 전단지들이 아직 구석구석 수북한 낡고 곰팡내 나는 집을. 혐오의 눈빛을 감추지 않은 채. 그리고 자기가 느낄 혐오를 윤석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대로 내비치면서. 여긴 너무 싫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윤석의 고향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집과 땅과 작은 창고가 있었다. 성민을 찾느라 농가와 땅은 애초에 모두 팔아버렸고 오직 작은 창고 하나만 남아있었다. 그걸 개조해 집으로 쓸 수 있을 거라 윤석은 생각했다. 아직 친척도 몇 명 남아있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몇 달 후 윤석은 성민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창고 바닥에 난방을 깔고 부엌 설비를 들였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워낙 시골이다 보니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뒷산의 폐광을 임대해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버섯 농사는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농촌이라 생활비가 워낙 적게 들었고 간단한 식재료는 텃밭에서 구할 수 있어 살림은 도시에서보다는 넉넉한 편이었다. 성민은 중학생이 되었고 곧 고등학교에도 진학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2년 후 한 여자가 소형 승용차를 몰고 마을에 나타났다. 윤석의 창고 앞에 도착한 여자는 차에서 내려 윤석이 폐광에서 내려올 때까지 평상에 앉아 기다렸다. 아직 귓가에 솜털이 보송하고 볼에는 여드름 자국이 남아있는 앳된 얼굴이었다. 누구더라? 눈에 익은데. 보람이에요. 이 보람. 요 아래 마성리 살던. 성민이가 집을 떠날 무렵 같이 사라졌던 아이였다. 부모 없이 보람이를 키우던 조부모들이 눈물바람을 하며 찾아와 손녀딸을 찾아내라고 몇 달 동안 윤석을 괴롭혔었다. 결국에는 그들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는 윤석을 찾아오지 않았다. 여기는 웬일이야? 성민이는 어쩌고? 실은 성민이 찾으러 왔어요. 혹시 여기 안 왔나 해서요. 떠난 뒤로 소식 들은 적 없다. 보람은 할 말이 있는 듯 하이힐 뒤축으로 마당을 긁으며 미적거린다. 난 다시 올라가 봐야 하는데. 보람은 그제서야 말을 꺼낸다. 돈을 가져갔어요. 성민이가요. 제가 모은 돈 다. 여자애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큰 돈이니? 저한테는요. 얼마나? 500이요. 이해가 안 돼요. 송민이가 왜 그랬는지. 인간은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족속이다. 윤석이 여자애를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다. 이자는 못 준다. 원금만 받아. 윤석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섯을 팔아 모은 돈을 장롱에서 꺼냈다. 500이면 저 어린 여자애에게는 얼마나 큰 돈일 것인가. 그는 돈 뭉치를 꺼내 천천히 셌다. 500만 원이 정확한지 거듭 확인한 후 잠깐 갈등하다가 30만 원을 더 얹어 봉투에 넣었다. 윤석이 다시 나가보니 여자애는 없었다. 타고 왔던 승용차도 보이지 않았다. 평상 위에는 차량용 베이비 시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것 같은 갓난아기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 옷업에 분홍색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성민이 아이예요. 성민이는 떠나고 저도 키울 능력이 없어 맡기고 갑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 아이의 작은 손을 쥐었다. 아이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는 그를 말똥말똥 올려다보았다. 그는 왼손도 마저 내밀어 아이의 오른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위아래로 흔들었다. 아이가 간지러운 듯 발을 꼼지락거리며 좋아했다. 아이의 양손을 놓지 않은 채 그는 오래도록 평상 위에 앉아 그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을 응시했다. 이 소설에 나온 인물들 모두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유괴범 여자는 빼고요. 그 여자가 한 짓은 한 집안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아이의 아빠를 파괴하고 엄마를 파괴하고 또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이 그때까지 쌓아올렸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성민이를 파괴했습니다. 자기가 유괴에 가서 잘 보살펴주면 그 죄가 상쇄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서 상처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도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도 철저하게 망가뜨려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잘 사용하던 물건을 어딘가에서 흘려서 잃어버렸기만 해도 그걸 찾으려고 지나갔던 길 한번 가보고 또 가보고 그리고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고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땐 오죽할까요? 아이를 잃은 부모는 세상을 몽땅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지 또 무슨 꿈을 꾸며 살아왔던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던지 그런 건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순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딸아이를 잃은 어떤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전에 하던 자신의 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집까지 팔아서는 트럭에 아이 전단지를 붙이고 또 쌓아두고서 전국을 떠돌고 계시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이도 눈물이 났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아이를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일들로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이 찾는 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버는 것이고 밥을 먹어도 전단지 돌리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야 하니 먹는 것이고 어느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1원도 단 1분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아마 그때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오로지 아이만 찾으면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을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하다가 이야기 초반에 벌써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렸을 땐 야, 이들 부부에게도 새로운 빛이 비추어주는구나 싶어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어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속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던 겁니다. 이 소설은 아이를 잃은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를 잃은 직후부터 아이를 찾기까지의
고통스러운 과정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찾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오직 아이 찾는 일에만 전심으로 매달린 사이 이 부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정작 아이가 왔지만 아이가 정부치고 살아가야 할 집도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줄 엄마도 아빠도 이미 그곳엔 없었던 겁니다. 그저 피폐해진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서 아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와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이미 말라버려서 아들과 대화하는 방법마저도 까먹은 아빠와 곰팡이 냄새나고 어수선한 좁은 집이 있을 뿐. 진짜 비극은 그거였던 겁니다. 그들이 다시 가족으로 재회를 했지만 예전의 가족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들의 자식이라고 카시트채로 놓고 간 아기를 들여다보던 그 아버지가 아기의 양손을 잡아주는 장면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 분노? 아쉬움?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손주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아마 성민이 어렸을 적 자기에게 까르르 웃어주던 그때의 눈부시던 그날의 생각을 한 건 아닐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하 작가의 단편소설 아이를 찾습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